내 이름은 김타록. 내가 타록하지 못한 감옥은 없지. 그래서 난 세상의 모든 물건들을 다 훔치면서 아주 못되게 살고 있다고. 응? 저기 아주 이쁜 고양이가 보이는구만. 야옹아, 그럼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저 고양이가 좋겠군. 좋았어. 빨리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는 거야, 알았지? 야, 고양이가 참 이쁘군요. 그쵸, 저희 집 고양이가 좀 귀여워요. 제가 더 귀여워해 줄게요. 안 돼, 거기서! 이 고양이 내 거야. 경찰 아저씨 도와주세요. 저 도둑이 소매치겠어요. 제 뺏을려. 제가 그럼 잡아드리지요. 제 최고의 감옥에 가둬두겠어. 거기서! 네가 날 잡을 수 있을까? 이 녀석이! 거기 쓰지 못해! 그 정도 달리기로는 날 잡을 수! 어? 당신을 절도죄로 체포합니다. 따라오시죠! 안 돼! 살려줘! 왜 저렇게 빨라! 자, 고양이 여기 있습니다. 가져가세요. 감사합니다. 헤어지지 말자, 고양아. 당신은 따라오도록 해. 제발 전류치장에 가두지 마세요. 당신은 초보 감옥에 갇히게 될 겁니다. 따라오세요. 들어가. 여기가 바로 악명 높다는 초보 감옥이다. 자, 여기 들어가도록 해. 이 녀석, 네가 과연 여기서 탈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하이, 어쨌든 여기서 나는 내버려줘. 한숨 자야겠구만. 잉? 잉? 무슨 감옥이 이렇게 뻥 뚫려있지? 이거 잘하면 나갈 수 있겠는데? 어? 멍청한 녀석, 이런 초보 감옥으로 날 가둘 생각을 하더니 잘 있으래. 어이, 뭐야? 아니? 이 녀석이 어떻게 탈옥한 거지? 분명히 문은 꽉 잠궈놨었는데. 아가씨, 안타깝게도 정말 똑똑한지 몰라도 이 감옥을 탈옥했습니다. 범인이 똑똑하다뇨. 딱 봐도 이게 뭐예요, 감옥이. 너무 여기... 초보자 감옥이잖아요. 이런 감옥이면 저라도 슉슉슉슉 탈옥하겠어요. 자꾸 이렇게 감옥을 이런 걸 쓰시면 제 뱃은 또 침당할 거잖아요. 그런가요? 그럼 어떻게 하죠? 어떡하긴요. 완전 좋은 고수의 감옥을 만들어 주셔야죠. 이게 뭐예요? 아흥, 이게면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고수의 감옥을 만들어 볼까요? 자, 여기에다가 절대 탈옥할 수 없는 고수의 감옥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근데 경찰 아저씨, 저도 같이 만드는 거 맞죠? 그럼요. 그럼 저 뒤에 할아버지는요? 이분은 건축의 장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아, 내 이름은 네덜란드에서 건축을 맡고 있는 김장인이라고 하네. 반갑네요. 장인 할아버지, 이번에 절대 탈옥할 수 없는 고수 감옥을 만들어 주신다는 게 사실입니까? 아이, 그럼 그럼, 내가 아주 그냥 아주 신명나는 감옥을 만들어 주겠어. 알겠습니다. 자, 잉여맨 로블록스, 오늘은 고수 감옥을 짓겠습니다. 출동! 출동! 구독. 뚝딱뚝딱 뚝딱뚝딱. 아이, 다 만들었다네. 어떤가? 오, 뭔가 딱 봐도 되게 멋진 감옥이 된 것 같은데요. 여기가 바로 고수 감옥? 그렇지, 아주 장인들만 만들 수 있다는, 도망치기도 어려운 그 아주 무서무서한 감옥이야. 아저씨, 저도 만들었어요. 오,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아주 악명 높은 도둑을 제가 잡아와서 이 감옥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녀석 어디에 있을려나? 아이 거기서! 에이 어떻게 한 거지? 새로 나온 이 유니콘으로 아주 그냥 재미나게 보내려고 했는데 이 녀석이 또 펫을 훔치고 있었어. 너는 체포야 룰스도! 구독. 자 이번에는 옛날처럼 쉽게 탈옥할 수는 없을 것이다. 김탈옥! 으이! 들켰다! 어떡하면 좋아! 하지만 내가 탈출 못하는 감옥은 없다! 이 나쁜! 이 나쁜 범죄자! 내 펫도 모질라서 사람들 펫을 훔치고 다니다니! 하지만 감옥은 엄청 튼튼해서 절대 탈옥 못해! 네 고양이 쩔더라! 꾹꾹꾹이 쩔더라! 꾹꾹이? 내 고양이 꾹꾹이는 내 거라고! 자 어쨌든 일단 너를 치료해야겠어. 따라와! 자 일단은 이 대포를 타도록 해. 정신부터 아니, 차려야겠구나. 안돼! 이거 넘어가리자고! 이제 기절했구만. 따라오도록 해. 정신이 이상해. 앉아! 너 그 고양이 훔쳐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 그 녀석 아주 눈빛이 똘망똘망하고 몸짓도 아주 그냥 아주 폭신폭신해 보이는 게 돌아가서 데려가서 그냥 아주 그냥 꾹꾹이로 하늘 천국 보내버리려고 했어. 그 고양이 애교를 혼자 독차지하려고 했다 이 말이구만. 그런 말씀이지. 사료도 아주 그냥 최고급 사료를 먹여주려고 했어. 그렇게 잔인한 짓을. 최고급 사료를 먹여서 그 고양이를 뚱뚱하게 살찌우려고 했구만. 맞아. 추루도 한없이 먹이려고 했어. 이 녀석 아주 악질이구만. 징역 10년 딱딱. 아유 보호자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10년 동안 이 감옥에 갇힐 겁니다.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이 감옥이라면 믿을만하죠. 자 이제 네 방을 소개시켜주도록 하지. 따라와. 내가 탈출을 못하는 감옥은 없다. 자 여기가 바로 내가 쉬는 간부 숙소라네. 따라오네. 어때? 멋지지? 이게 교도소구만. 내가 지낼 방인가? 그건 아니고 내 방인데 자랑하려고 데리고 온 거야. 따라와. 멍청하군. 안 돼. 자 여기가 바로 네가 묶을 무서운 무서운 바로 감옥이야. 여기서 10년 동안 넌 썩어 빠질 거라고. 근데 생각보다 시설이 나쁘지 않고 이 정도면 여기서 지내도 되겠어. 타러 가지 않아도 말이야. 여기 책도 있구만. 당신 아가씨. 네. 당신은 징역 50년이야. 네? 얼굴 보니까 답이 나왔어. 그럼 당신은 징역 100년이야. 어쨌든 내가 경찰이니까 같이 들어. 어. 여기서 다룩 가면 알지? 어? 둘 다 다룩했어? 어? 어떻게 다룩했지? 아니 문을 열어놓고 갔던데. 맞아 안 잠갔잖아. 철커덕 안 했잖아. 들어가! 철커덕 할 거야. 철커덕! 철컥 철컥. 이건 나 좋아. 다룩 해보시지 한번. 다룩하는 순간 저 인간 대포로 아주 끔찍하게 혼내주도록 하지. 너무해! 탈출이다! 야 거기서! 인간 점프 타이씨! 이 녀석 어떻게 또 다룩했지? 에임! 죄송합니다! 따라와. 둘 다 안 되겠구만. 자 이 엄청난 가시밭을 걸어가도록 해. 바로 여기가 독방이야. 들어가! 독방에. 자 여기서는 절대 탈옥 못한다. 왜냐고? 저기 가시 보이지? 가시를 밟고 절대 탈옥할 수 없어. 알겠어? 24시간 날 지켜보는 CCTV까지. 그래 CCTV도 설치했지. 절대 탈옥할 수 없을 것이야. 맞아 맞아. 이 범죄자야. 내 거 훔치던 이 꼴 좋다. 너도 따라와. 들어가! 네. 자 이렇게 해서
고수의 감옥을 만나봤는데요. 여기는 절대 탈옥 금지입니다. 아, 절대 탈옥 불가능할 거예요. 그쵸? 이 정도면 여기서 살고 싶지 않아. 여기서 독방에서 아주 끔찍하게 20년, 50년 살아보라고. 난 이만. 살려줘! 나쁜 짓 안 할 테니까 놔줘! 놔줘! 역시 고수 감옥이 좋긴 좋네요.